어휴. 자, 오늘의 컨텐츠. 짜잔. 각종 포켓몬 관련 굿즈들을 준비했습니다. 이 녀석이 아주 골 때리거든요. 일단 첫 번째 굿즈부터 바로 살펴봅시다. 짜잔. 요거 뭘 것 같으세요? 보면은 포켓몬 시네마라고 돼 있고, 요거 같은 경우에는 CGV 영화관에서 콜라보해서 나온 그 포켓몬 스노우볼이거든요? 근데 영화관이라는 컨셉도 함께 이거 스노우볼을 보통 눈으로 하잖아요. 팝콘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거 움직일 때마다 팝콘이 흩날려. 근데 이게 또 전원 버튼이 있어가지고 연결하면은 불까지 들어오거든요? 자, 보세요. 불 들어옵니다. 짜잔. 오! 그 CGV 팝콘 색깔 있잖아요. 그거를 그대로 구현했어. 거기에 이제 스노우볼까지 자동으로 흩날려가지고 진짜 팝콘이 흩날리는 느낌이라니까. 이거는 전시용으로도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. 팝콘하고 콜라는 못 참지. 그 다음은, 아 근데 진짜 이거 오래 기다렸어요. 이게 드디어 도착했네요. 짠! 마리 스페셜 트레이너 컬렉션. 요 마리 같은 경우에는 실드 버전과 그리고 샤이니스타에서 등장을 하는데, 아 샤이니스타 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뭐 2대장급의 아 굉장히 희귀한 녀석이거든요. 근데 그 카드 이 트레이너 컬렉션에서 100%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짜잔 짠짠짠. 여기는 뭐 카드 게임용 굿즈까지 들어있고, 이거는 주사위? 뭐야 이건 배지인가? 이거 게임할 때 쓰는 배지인가 보네요. 이거 그거네. 맞네. 저번에 EV 깠을 때 이런 배지 있었거든요. 거기에 이렇게 미소 짓는 연습을 하고 있는 커요미 마리와 모르페코까지. 이거 일러스트 참 커엽게 잘 뽑혔어. 소장각 나왔습니다. 거기에 또 핵심 이거거든요. 이 트레이너복을 입은 마리 같은 경우에는 샤이니스타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녀석이에요. 그거를 바로 이렇게 얻을 수 있다뇨. 예, 인기 슈퍼스타 마리의 사인이 담겨있는 사인카드까지 총 3장인가 들어있어요. 아, 저 이 사인카드 꼭 갖고 싶었거든요. 드디어 얻었다. 좋아요. 저의 컬렉션이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있어. 뭐야? 띠용? 이거 뭐 카드팩까지 들어있네? 가만 보면 북미판이 참 혜자인 것 같아. 총 7팩이고 7팩의 기적 보여주나? 와! 여기서 허알카드가 등장한다고? 캬! 연격 우라우스 VMAX 허알까지 혜자 그 자체잖아. 그 다음은 요 따라큐 프라모델. 저번에는 이거 제가 아르세우스님 야무지게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제가 또 고이 모셔드리고 있거든요. 요거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프라모델 피규어예요. 아,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만들기는 겁나 간단할 것 같은데. 오, 이거 안에다 집어넣었더니 바로 얼굴 나오는데? 그 다음에 여기다 눈깔 넣어주고. 어? 아 근데 이거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겠다. 이거 아르세우스처럼 얼굴 까딱까딱 움직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. 오, 오, 넣자마자 바로 느낌 와. 야, 이거 진짜 금방 조립하는데? 그리고 원래는 이거 할 때 막 커팅기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되게 쉽게 뜯겨가지고 빠르게 조립하면 거의 뭐 1분 만에 조립도 가능하겠어. 좋아, 바닥 완성. 요거를 끼워주고. 자, 됐다. 거기에 꼬리를 여기다가 딱 여기에 이제 마무리로 스티커까지 깔끔하게 붙여주면 따라 큐 완성. 난 피카츄가 아니야. 자, 마지막 꽃은 이게 뭔가 싶죠? 생긴 거를 보아하니 뭐 포켓몬 인형인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정성스럽게 피카츄를 찍어주면은 짜잔! 해코요미 피카츄가 탄생한다고 해요. 이게 나 감이 안 오거든요? 바로 까봅시다. 웬 털뭉치가 있는데요? 이거 뭐 피카츄 알도 아니고 말이죠. 이게 피카츄가 된다고? 아직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. 자, 보면은 피카츄 볼이 있고 웬 빛도 있고. 피카츄 뭐 목걸인가? 이게 설명서 같은데 피카츄를 예쁘게 목욕을 시켜주면은 피카츄가 탄생한대요. 자, 그러면은 이 피카츄 볼을 한번 빨래를 해볼까요? 이게 피카츄를 빨래한다는 게 참 이상한데. 자, 앞쪽에 제가 물을 받아왔어요. 여기다가 넣고 주물주물 하면 될 것 같아요. 짠, 짠, 짠. 오, 잠깐만. 물 넣으니까 약간 풀어지는 것 같은데? 오! 오! 뭐야! 아, 징그러워! 이건 뭐 익사당한 피카츄도 아니고. 어우, 나 이거 못 돌려보겠어. 이건 뭐 약간 잠수하는 피카츄도 아니고. 뒤를 딱 보면은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. 어이 카츄야, 어째 좀 표정이 편안해 보인다. 자, 여러분들, 제가 싱싱한 피카츄를 잡아왔습니다.
야야야야야야 지리지마. 오히려 약간 동심 파괴당하는 느낌인데. 이랬던 피카츄가 물에 넣어놓으니까 진짜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사르르르 풀렸어. 결국엔 말리면 인형이 된다는 거지. 신기하네.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뭐지? 댕댕이 목욕시킨 듯한 기분이다. 카츄야, 여기서 잠깐 반신욕 좀 하고 있어. 형님 금방 말려줄게. 싱싱한 제철 피카츄 들어가세요 여러분. 자,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씻게 우리 피카츄를 수건에 말리라는데요? 아니 내가 살다 살다 이거 인형을 말려보네. 특급 마사지까지 쭉쭉쭉쭉쭉쭉. 그래도 물기를 살짝 좀 짜주니까 뽀송뽀송해지는 것 같은데? 아휴, 요놈의 자식 은재 클래너. 어? 와, 이러니까 이제 피카츄의 형태가 슬슬 나오는데요? 자, 이렇게 해서 다 마른 건 아닌데 얼추 뽀송뽀송하게 재탄생한 털카츄입니다. 이거 다음 꼬리까지 디테일하게 구현돼 있어. 야, 근데 너 아직 좀 축축하다, 야. 아, 근데 이거 어째 약간 쓸데없이 털이 리얼한 느낌이네. 자, 우리 카츄 꽃단장도 하자. 털카츄 완성! 아니, 처음에는 이랬던 애가 요렇게럼 귀여운 피카츄로 탄생했습니다. 힘들었다. 애기 실제로 목욕시킨 느낌이었네요. 카츄야,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. 피카츄!